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제품 설명 들으러 오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강남숙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죠? 너무 궁금하죠? 네. 제품 설명 전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저 혼자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게 되면 좀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하기에는 일이 너무 부족하고 한 사람 하기에는 조금 많고 그래서 나는 뭘 할까? 할게 없더라고요, 주부가. 예, 갑자기. 그래서 누구 소개로 아무래 카운셀러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코가 껴서 카운셀러 하라는 거예요. 이미 등록이 됐다고. 저는 순진해서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그럼 해야지 하는 마음에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후회한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110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지만 그것이 12개월, 1년간. 근데 저는 집에 오는 손님만 와서 제가 제품을 팔아봤지, 제가 나가서 뭘 팔아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원래 제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 제품을 조금 더 먹으면 오는 손님들한테 조금만 전달하면 110만 원을 채울 수 있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110만 원을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채웠어요. 채웠어요. 예. 채웠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한 번씩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조회 때마다, 아침 조회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남숙 씨는 왜 영업을 하러 안 나가느냐. 카운터만 앉아 있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어때요? 그죠? 기분 나쁘죠? 나는 그냥 110만 원, 나는 그냥 너무, 원래 카운셀러 들어가면 첫 번째 내가 30% 싸게 쓸수 있잖아요. 싸게 쓸수 있어요. 마진이 30%, 우리한테 주는 마진이 30%니까. 30%라서. 그래서, 저는 할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또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 조회 끝나고 저처럼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교육을 한 일주일 시켜서 이제 영업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 그거 해보자. 왜냐, 그것도 안 해보고 내가 아모레를 그만둔다면은 남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얼마 팔았어? 다 그러잖아요. 너한 달에 얼마 팔았어? 그래서 나못 팔았어. 나 그냥 그만뒀어. 그 이야기가 99%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만뒀다? 나한테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자. 왜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래,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일주일 교육을 받고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잘안 돼요. 안 돼서,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했어요. 도대체 나 강남숙이라는 사람이 이 세일즈를 어느 만큼 잘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기회가 왔으니까 그냥 잡아서 해보자 했는데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한 달에 얼마 팔았을까요? 땡! 땡이 아니고 딩동댕이에요. 제가 1,000만 원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1,000만 원 파는 사람은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드디어 해냈구나. 1, 2, 3등 안에 1, 2, 3이 다 1,000만 원이거든요. 해냈구나 해서 제가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회 시간대 30년 근속, 40년 근속, 50년 근속, 서영배 회장님이 신발을 신겨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내가 아모레 그냥 왔지만 내가 30년을 할수 있을까? 40년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니아카를 끌고 동네에서 팔잖아요. 니아카 끌고 차가 없으니까 70대, 80대라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왜? 나는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아하게,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 그 찰나에 저 아는 소비자가 애터미 정보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정말 짜고 좋은 제품이 왔는데 너 이제 아모레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언니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를 많이 써보고 또 잘 살았던 분인데 지금 망해서 아무리 화장품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뭐지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게 콜마 비엔에치였어요 그때. 근데 화장품 가격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설화수 화장품은 얼마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5,000원 화장 근데 500배나 집어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모레에서는 뭘 하고 있었지? 정말 이게 거짓말이라면 같은 회사 같은 화장품계잖아요. 그럼 난리 버거지를 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니다 가짜다 뭐다 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반박한 뉴스가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봤는데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 아모레는 팔아야 되잖아요. 달달 한 달에 그 매출이 1,000만 원, 매월 1,000만 원을 해야 돼요. 매월 1,000만 원 하면 제가 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아모레에서도 5% 안에 들어가거든요. 매출이. 근데 매일 1,000만 원을 실은 1,000만 원을 하는 게 힘들어요. 살림을 못해요.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싫어해요.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성 소득, 내가 출근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소득이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러죠. 저 아무래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왜 그만두냐고. 1,000만 원 파는 사람이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원래 월 매출이 1억이면은 1,000만 원이면은 10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 뭐 하러 가냐고. 저 애터미 하겠다고. 애터미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다단계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단계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가만히 있더라. 왜? 내가 출근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게 지장을 짓거든요. 출근하면. 출근 도장 안 찍으면 출근 수당을 못 받고요. 거기에 대한 그 다른 수당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면 사장님 내 월급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노후 보장이 된 건가요? 그랬더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장을 못하면 나를 잡지 마라. 나는 노후 보장이 필요하다. 보시다시피 내가 중국에서 왔는데 대한민국에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만두고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너무 잘했죠? 저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업을 잘해서 그런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먼저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봤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잘 팔아주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지? 맞아요. 제가 소비자들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참 이상하다. 아모레가 최고라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애터미가 또 최고라고 너 말 못 믿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모레 했을 때 왜 아모레를 했냐면 대한민국 하면은 아모레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 사쓰지 나빠서 안 쓴 건 아니에요. 머니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애터미는 어때요?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뭐 그 최고라면서 지금 와서 애터미가 좋다고 하면 너 지금 한 말 해가지고 둘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막 그래서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너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품을 열심히 썼어요. 정말 애용했어요. 이 제품으로 내 얼굴부터 바꿔야 되겠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도배하듯이 얼굴에다 화장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변화시키고 찾아가서 제품을 전달했더니 정말 그거를 발라서 그렇게 좋아졌냐? 맞다. 그때부터 제품을 하나하나씩 쓰고 이제 또 이제 안 쓰는 분들은 또 안 써요. 그냥 계속 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제품하고 마케팅 플랜이잖아요. 그죠? 마케팅 플랜은 우리가 다 돈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제품이 나가야 되잖아요.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그거를 쓰면서 나중에 더 그거를 구매를 해주고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같이 이어서
전달을 해야지 우리가 포인트를 내고 소비자에서 이제 사업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제품 강의, 제품 강의,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들이대 싸고 좋으니까 써봐 써봐 하는 데에서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가서 세일즈 화법까지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음은 애터미에서 제품이 너무나도 많아요. 화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많은데 저 역시도 애터미 제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품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과연 내가 다 모든 제품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뭐 샴푸든 뭐든 다 그 중에 딱 하나를 찝는다면 그럼 너는 뭘 찝을까? 지금 이 시구에. 그래서 제가 이 틈을 타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띄워주시겠어요? 사장님 제품, 아, 눌러요? 아, 여기. 파인자임이에요. 네. 오늘 파인자임을 드시고 오신 분. 그죠? 파인자임을 모르시는 분. 아, 다 알고 계시네요. 파인자임은 뭐예요? 효소죠. 효소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중요해요? 좀 많이 아시나 봐요.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효소를 많이 먹는다고 많이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효소가 뭐지? 그냥 소화 효소 그건 같다. 나 효소 먹어, 만들어서 먹어, 뭐 해서 먹어. 막 효소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경쟁기가 와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이 파인자임을 좀 많이 먹게 됐어요. 얘는 그냥 저는 이거를 소화 효소로 생각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제품 강의를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알게 된 거예요. 이 효소는 우리 몸에 정해진 양이 있대요. 아셨나요? 정해진 양이 있대. 더 이상 많은 양이 없대요.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예? 죽어요. 효소가 없어지면 우리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는 소리 들었죠? 그죠? 피가 다 흐르면 피가 뭐 출혈이 많으면 또 죽잖아요. 쇼크하도 죽잖아요. 근데 효소가 없어도 죽는다? 정말 너무 쇼크 단계거든요. 우리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아껴서 쓰라, 뭐 어떻게 쓰라 하는데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해요. 효소가. 그래서 오늘 다른 제품 없이 그냥 효소 하나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제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효소는 뭐, 우리는 애터미 파인자임이잖아요. 파인자임 뭘로 만들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파인애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 우리가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싸고.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먹는 거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 싼다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파인자임 공부를 하면서 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 먹는 게 뭘 먹느냐. 그냥 밥이 아니라 효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효소. 왜 효소냐면 우리가 20대부터 4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여기 평균 연령대가 한 50대, 40대 이래 되잖아요. 근데 40대가 되면 이 효소가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40대에서 지금 100세에서 120대를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 60년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없는데? 보충해야죠. 외부에서 보충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껴야 돼요. 네, 어떻게 아낄까요? 첫 번째, 소식을 해야 돼요. 왜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소식을 하면은 우리가 이 효소를 적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효소가 있는 제품을 먹어주면 돼요. 근데 요즘 효소 없는 제품을 더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햄버거 이런 거, 애들
애들 햄버거,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애들이 먹기 때문에 부모도 먹게 돼요. 왜? 먹고 남으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즘 햄버거 가격도 굉장히 높더라, 비싸더라고요. 한 만원 안 되죠. 한 7, 8천 원?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사 먹어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년에 한 번도 안 사 먹고, 집에서 이렇게 택배 음식, 그러니까 택배, 배달 음식, 배달 음식도 잘 안 사 먹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생 야채를 많이 먹어줘야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근데 익혀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파괴돼요. 근데 사람들은 생 야채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요즘은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아,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A사 제품, 제품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건강식품 요즘 안 먹는 부모들도 없거든요. 자녀가 사줘, 누가 사줘, 다 많이 사줘요. 하지만 먹어서 어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제품도 건강식품 제품 많이 전달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나의 파트너나 뭐 오토 소비자나 그냥 회원들도 먹었는데 효과 없다 그 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저도 그때 했을 때는 그냥 네가 잘 먹어서, 제대로 못 먹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효소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아, 쟤한테 이 파인자의 효소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왜? 효소 소화력, 에너지화 하잖아요. 그죠? 소화를 안 시키면은 그냥 장에 와서 어떻게 되냐? 그냥 배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산삼을 먹어도 얘가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배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잘 먹어줘야 돼요. 근데 애터미 효소는 원래는 9종이었는데 지금은 11종 효소로 변경이 되었어요. 11종. 그리고 조효소 3가지. 또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 속 편하게 이렇게 지내려면은 아침에도 먹죠, 점심에도 먹죠, 저녁도 먹죠, 삼시세끼 다 먹는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삼시세끼 못 먹어요. 저도 세끼 안 먹은 지 지금 몇 년 돼요. 왜냐면 소화가 안 돼서. 옛날 양이 이만큼이면은 적게 먹어도 소화가 잘하는데 새끼를 먹으면 그냥 두 끼 반 정도? 예, 가볍게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성분,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파인자임에는 효소력이 있어요. 효소력. 역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효소 역가 수치란 게 있는데 역가 수치라는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효소의 함량 및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역이라는 역가 수치라는 것은 힘력이에요. 우리가 힘력 이거를 먹으면은 우리 제가 소비자한테 우리 타 먹는 것 그 비타민 파워 에너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먹으면 막 힘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소비자는 그거 먹어도 힘이 안 난대요. 왜서 그럴까요? 흡수가 안 된 거예요. 흡수가 안 돼서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먹으면 힘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나요? 어떤 소비자들한테 내가 이 파인자임을 소개시켜 줄까? 해당되는 소비자 생각나나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성분에 보시면은요, 발효물이에요. 효소는 발효 물질이거든요. 여기에서 황국균 발효물, 흑국균 발효물. 여기서 말하는 미래 누르 곰팡이에요. 미래 누르 곰팡이를 배양시켜서 발효해서 얻은 제품이거든요. 이 성분인 거예요. 그리고 누에 콩 단백질, 그리고 파파야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 여기에서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이 된대요. 첫 번째는 소화효소랑 대사효소예요. 그러면 많은 효소가 우리가 거의 다 소화효소로 써야 되고 나머지가 대사, 에너지거든요. 뭐 우리 세포 회복이나 뭐 재생이나 에너지화 여기에는 많지 않게 쓰여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소화효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효소로 에너지화 했을 때 이만큼 실은 더 많은 양의 우리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파인애플 저기 파인자임 효소를 먹게 되면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파인자임 효소로 얘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하잖아요. 띵해서 우리 그 모든 영양소가 그 효소가 다 그거를 소화시키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에 에너지 대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운도 나고 영양소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뭐요? 해모임, 그리고 종합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그 비싼 거,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 우리 오메가나 모든 거 다 이런 제품들이 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애터미 것도 많이 먹는데 내가 왜 건강이 이를까? 해모임, 네가 말하는 해모임, 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실은 우리 제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체 건강에 영양소에 효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제가 유산균을 많이 권했어요. 유산균. 너 장이 안 좋아서 너 그 똥으로 다 변으로 다 나갔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요즘에 새로 나온 유산균 업그레이드 된 유산균 바이오 유산균을 먹어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유산균 문제가 아니에요. 유산균을 먹어도 안 되는 거는 효소, 대사.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흡수율을 높인다, 뭘 높인다, 뭘 높인다 하지만 내 인체에 있는 효소 양으로 그거를 흡수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인체에 있는 효소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효소를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한 그 감옥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저씨가. 근데 와이프랑 가족은 또 너무 사랑해서 웃기죠. 사랑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면회를 왔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서, 여보 있잖아. 이제 올 봄인데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밭은 많은데, 뭐 돈도 없고, 어머니랑 둘이 어떻게 그 밭을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야. 밭 갈지 마. 그래서 왜? 그냥 갈지 마. 그 안에 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오기도 심어야 돼. 그냥 사 먹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경찰 거기서 면회하면 다 듣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약범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 가만히 있어봐. 그냥 사 먹어. 이래 된 거예요. 며칠 뒤에 경찰차가 한 몇 대나 온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집에 밭을 싹 갈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그래, 뭐 하는 거지? 땅을 진짜 한 1m 넘게 파낸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도 아무도, 아니, 왜 오신 거예요? 자기들이 또 식집되면서 간 거예요. 뭐 욕하면서. 그 다음에 또 면회 왔다. 여보 있잖아. 경찰들이 와가지고 땅을 1m 넘게 팠는데 그냥 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이제 심어라. 이제 심어도 된다. 고수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은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파인자임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 식사 전에 먹고요. 식사 후에도 하나도 먹고, 고기 먹을 때는 두 포 먹고, 그 한 박스에 제가 한 보름도 안 열흘 돼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너무 많이 먹는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많이 먹었냐면요. 항상 밥을 먹고 나면 트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역류성 식도염도 왔어요. 이게 저는 친구가 역류성 식도염 있다 그래가지고, 아, 소도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그럼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플까? 나 그냥 개부시했거든요. 아, 그냥 너무 그냥 좀 욱하고 올라온 거잖아. 아, 아니더라고요. 내가 역류성 한번 이렇게 욱 올라왔더니 목구멍이 어때요? 타요, 진짜요. 타요. 딱 한 번 왔거든요. 와, 진짜 목구멍이 타서 그 순간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때 코로나 때 그때 강의를 유치원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0분 뒤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그때 알아서 그러면 내가 뭘 먹어야지? 애터미 제품? 그래서 효소를 나는 그냥 소화제로 먹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준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다음부터 한 몇 년째 꾸준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신경을 썼을 때 보니까 그게 트름이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트름도 안 나고 배가 이게 위쪽 여기가 항상 더부룩하고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이게 분 느낌, 몸이 이렇게 분 느낌 있잖아요. 항상 그러고 조금만 먹으면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붓는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요. 트름 한 번 나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여보, 나 트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거 왜 안 나는지 알아. 남편은 이미 습관돼서 애터미. 맞아. 여보, 그 파인자임 먹어서 내가 트름을 안 내는 거야. 당신 말로는 그거 먹어서도 네가 스스로 네가 스스로 소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너는 자꾸 밖에 외부에 거 빌려서 하니까 너 몸이 일단 나중에 망가질 수 있다. 이제 근데 망가지지는 않은 저는 그랬어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 힘이 없을 때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움직여도 얘가 움직이죠. 근데 외부의 힘이 빠졌을 때 얘가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사장님. 왜? 왜냐면 이미 움직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잖아요. 한번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안 했을 때 돌아가는 것처럼. 네. 그 우리 위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위를 그냥 습관화드리자. 그냥 계속 음식만 들어오면 얘가 소화를 잘 지키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는, 그래서 내가 제품 강의했을 때 다른 제품 해모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다 안 먹어도 오늘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야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빵 못 먹으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돼. 빵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케이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커피 먹어야 돼. 커피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커피 먹어도. 다 먹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건강식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거 뭐죠? 파인자임 하나만 먹어도 그 먹은 게 소화, 다른 건강식품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양소가, 사람 말하는 그런 소비자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나는 그냥 밥 세 끼만 잘 먹어도 나는 건강한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제품이 한 개도 없어요. 파인자임은 팔 수 있어요. 네. 파인자임 팔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식빵이거든요. 식빵을 넣어서 네 파인자임을 넣었어요. 파인자임을 넣었는데 한번 보세요. 3시간. 바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 식빵에 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식빵을 먹고
식빵만 먹겠어요? 식빵 먹고 떡 있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거를 식빵을 먹고 이게 파인자임을 넣어서 그냥 물이, 맹물에 빵을 넣은 거예요. 휘저었을 때 그만큼 소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리고 닭가슴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기 잴 때도 우리가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넣어서 하잖아요. 흐물흐물해지는 거 우리 애터미 아니더라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파인자임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자기 전에 먹고. 예? 자기 전에 식고. 예. 아, 자기 전에 먹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그죠. 응. 그거는 음식 좀 많이 먹었을 때 응, 먹어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요, 식전에. 예, 밥 먹기 전에. 예, 밥,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인자임 한 포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 딱 놓고 또 하나 먹는 거예요. 네. 예? 밥 딱 놓고 애플파이나 먹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전에는 뭐 비타민 먹고 이게 밥 숟가락 놓으면 비타민 먹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네, 동시에 종합 비타민 놓고 여기에서 밥 먹고 종합 비타민 먹고 이렇게 먹는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밥 먹고 종합 비타민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파인자임을 종합 비타민 먹고 또 파인자임을 꼭 먹어요. 이 건강식품 소비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건강 챙기시는 분은 애터미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먹어요. 다른 타 회사 것도.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식품을. 밥 먹을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언니, 건강식품 먹고 파인자임을 먹어. 저는 그렇게 전달했었어요. 그 전에. 이거 공부하기 전에도. 언니, 건강식품 먹고 파인자임 같이 먹어. 이게 소화 효소야. 건강식품도 왜냐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도 머리가 아파요. 띵하거든요. 특히 종합비타민. 예, 우리 옛날 거. 지금은 지금 캡슐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자임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합비타민 먹고 바로 파인자임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식전에는 안 먹었었어요. 식전에는 안 먹고 식후 두 포.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 먹고 또 한 포. 그 다음에 저희는 남편이랑 매일 고기를 먹거든요. 매일 고기를 먹기 때문에 또 저녁에 두 포. 네. 그럼 다섯 포에서 여섯 포. 네,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같이 또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하면 또 중간에 또 그 한 포. 그러니까 저는 저를 과다 복용을 하는 거예요. 과다 복용. 근데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16,800원.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주부들, 남자들, 그리고 효소를 죽이는 행위가 술이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효소가 죽어요. 양이 줄어요. 얼마 많지 않은 그 정해진 효소에서도 술을 많이 먹으면 효소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는 남자들한테도 우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꼭 필요해요. 그리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진짜 남녀노소 우리가 다 보내줘야 되지, 다 먹여야 되지 않나요? 애들부터. 그리고 우유 마시면 또 어때요? 여기는 조효소거든요. 비타민 B1, 여기 B5, 여기는 비오틴, 여기 단백질 대사, 지방 단백질 대사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파인애플 분말 30%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파인애플 사 먹어도 돼요. 옛날에 고깃집에 가면 거기에 꼭 파인애플 팔러 오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왜 고깃집에 와서 팔지? 다른 집에 가서도 팔지만, 근데 뷔페집에 가도 파인애플이 있잖아요. 그죠? 소화를 잘 시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먹기가 얼마나 편해요. 분말로 되어 있어서. 그죠? 파인애플. 좀 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네. 요렇게 우리 시험된 식빵, 아까 식빵이고요. 여기 라면. 저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애터미 라면 빼고는 거의 안 먹거든요. 애터미 라면도 솔직히 많이 안 먹어요.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어요. 아, 진짜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도 안 먹어요.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요.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똑같이 고기를 먹는데 남편은 살이 안 쪄요. 살을 찌워주기 위해서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저는 살이 너무 잘 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파인자의 먹이는 거는 먹고 소화 빨리 돼서 이제 자라고 먹이고, 나는 더 이제 살찌지 말라고 소화로 두 개, 세 개. 남편 하나 주면요, 저는 두개 먹어요. 항상 두개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3시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 속에 이제 영양소, 단백질 우리가 섭취하고,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거는 배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같이 먹었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도 되고, 그죠? 지방 축적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영양소 흡수가, 대사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뭐 엄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주변에 뭐 이모들도 그렇고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러거든요. 실은 음식 먹어서 이게 대사가 안된 거예요. 열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 그래서 이 효소가 또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효소의 별명. 불꽃이래요. 불씨. 예. 우리가 비타민이 불씨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실은 비타민도 불을 태우려면은 효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뗐을 때, 옛날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했을 때 장작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작만 있으면 산소 불잖아요. 불이 안 탔을 때 입으로 불잖아요. 바람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는 불로 들이대는, 불쏘시개 들이대잖아요. 이 효소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효소가 잘 작용이 되고, 소화를 시키고 대사가 잘 됐을 때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면서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운도 없어요. 기운도 없고 내 누워 있어요. 죽만 먹고. 쌀에도 실은 우리가 영양소가 있잖아요. 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연장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효소를 전달하면, 이거 먹고, 언니, 죽 먹기 전에 이거 하나 먹어. 죽 먹기 전에 하나 먹어. 밥 먹기 전에 하나 먹어. 그러면 소화도 잘 되면서 이게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가면서 우리가 진짜 먹는 거, 먹거리, 뭘 먹을까? 맨날 그래, 뭐 먹어? 너네는 뭐 먹어? 너네 집에 뭐 먹어? 맨날 그런 언니가 있어. 너네 집에 뭐 먹어? 가서 밥 얻어 먹을. 왜? 자기는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남의 음식, 남이 하니까 그냥 맛없어도 그냥 한번 떼울까? 그런 분들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만 있나? 그래서 뭐 먹어?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언니 집에 요즘 뭐해 먹어요? 뭐해 먹어요? 다들 그래, 뭐 먹어요? 뭐해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 집에 가서 애한테 뭐 해줘야 될지. 남편 하루 세 끼잖아요. 그냥 두 끼만 해요. 남편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 한다 해도, 저녁 한 끼라도 1년 365일, 1년 365 반찬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먹여서 파인자임 딱 하나 주잖아요. 그 하나의 영양소에 내가 충전되면 만족감. 왠지 행복해. 음식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손맛이기 때문에 음식 맛은 없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 주므로서 어때요? 아, 왠지 포만감, 따뜻하네, 행복하네. 그 행복감이 이 파인자임이 찾아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집에 뭐 휴지는 애터미에서 다, 이제 집집마다 휴지 없는지도 없고 물티슈 없는지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집집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효소도 집집마다 진짜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그리고 뭐내 주머니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우리 파인자임 한통 우리 하나씩 나눠서 우리 시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그냥 드셨던 분들도 또 하나 드시고, 그리고 또 챙겨서 오늘 누구 주고 싶다 몇개좀 챙겨 가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시식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시면서 우리 오늘 배운 제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맞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생산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양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를 죽이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뭐 술, 담배. 그리고 과식, 맞아요. 또 아니요. 그리고 효소 없는 음식. 뭐 이런 거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 효소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신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좀 많이 먹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효소를 다 쓰고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충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또. 다 쓰면 죽으니까 맞아요. 아껴 써야 된다. 근데 아껴 쓰는 방법 맞아요. 소식하는 거예요. 예, 네. 소식하는 거예요. 소식을 하든지 아예 이거 들이붓든지 내가 소식을 못한다 하면 얘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식을 못하니까 진짜 맛있는 거를 못 참거든요. 그리고 이게 씹는 거를 이렇게 잘 씹지를 못해요 제가. 아 그래서 쉽게 쉽게 씻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통과. 예. 네. 그래서 통과하는 이제 잘 씹지를 못해서 그래서 얘를 이거 과량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끼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소식하는 거 하나. 술 담배 좀 줄이시고 그죠? 여성분들이니까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없을 때는 어떻게? 외부의 보충, 예. 뭘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집에 거의 몇 개 재놔야 된다? 세 개는 있어야 돼, 세 개. 보니까 세 개를 주문해야지 5만원, 예, 딱 5만원 내서 무료 배송. 제가 다 계산 다 했어요. 예, 효소 하면 언니, 세 개. 그냥, 하나만 줘. 하나 안 팔아, 세 개. 저는 딱 그러거든요. 왜? 무료 배송이잖아. 언니, 세 개 먹어. 너무 좋아. 많이 먹어. 언니, 16,800원이잖아.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연세 있는 분들은 그냥 하나만 줘. 그냥 언니 특별히 내가 하나 줄게. 다음에는 세 개 시켜.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 하나 준 거에 대해서. 원래는 세 개를 사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몰라요. 세 개가 한 묶음인 줄 알아. 세 개 사야 되는데 제가 하나 주 언니 특별히 하나 주는 거야. 다음에 세 개 해서 저는 무조건 가상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효소 복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일즈 아까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효소 세일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나가서 언니 효소 먹어야 돼. 자기 효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옆에서 그냥 서 있어요. 저는 여기 오면서 차를 주차하고 오면 여기 지하철 여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빵집이 있잖아요. 가끔씩 빵을 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점원이, 어머니,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이것도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 근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오늘 하나 살까 하면서 하나 사시더라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저 애터미 하잖아요. 100만 갑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터미 전달을 해야지. 그래서 그분 나왔어. 저까지 갔어요. 저도 저 혼자라서 괜히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머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 소화 안 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기다렸다고. 근데 주머니에 그때 파인잠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명함을 줬어요. 꼭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16,800원 소화효소. 자기가 소화약을 먹은 지 20년이 됐대요. 2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소화 안 돼서 먹으면 그럴까? 맨날 어쩔 거, 어떻게 소화 안 돼, 어떻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 믿고 한번 먹어봐라 했더니, 제가 그랬죠. 세 개, 예, 무료 택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택배비 물더라도 하나만 사겠다. 안 되면 반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저는 가상계좌를 보냈어요. 우리 하나 시키면 딱 가상계좌 나오잖아요. 가상계좌 보내서 거기 입금하면 됩니다 하고 입금하고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런 게 있었냐. 그래서 우리가 안 알렸을 뿐이에요. 제품이 너무 많지만 너무 비싼 제품은 또 그렇고 또 쓰던 제품은 그렇고 솔직히 우리가 딱 그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한 점 하나. 뭘 제대로 소비자한테 전달했을 때 얘가 탁 하고 먹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님길마저 딱 찌르면 이게 딱 들어가야지 두 번, 세 번 찌르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도 제품 전달 잘하지만은 달인이지만 누구한테 딱 갔을 때 제품 제대로 딱 전달 못하고 나오면 나도 내가 짜증난다니까요. 소비자도 이게 뭐야? 그냥 찌르다가 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인자임 이 제품이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정말 누구에게나 다 제대로 딱 찔러서 딱 구매할 수 있는, 안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언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거 파인자임도 먹어줘야 돼. 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살기 위해서. 저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을 다른 제품 오메가한테도 써먹어요. 오메가, 언니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나 얼굴 봐서 사주는 건 절대 아니야. 언니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파는 거야. 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파인자임도 그러죠. 언니 살기 위해서 이거 다 쓰면 언니 주고. 그냥 그렇게 아까 말한, 언니 우리 몸에 생성이 안 돼. 다 쓰고 나면 죽어. 약도 있잖아요. 우리 그냥 진통제라도 먹어도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속만 쓰리거든요. 위 다 배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제품이지만 정말 이 한 가지 제품으로 필드 나가셔서 누구에게나 이 제품을 전달해서 여러분의 제품 전달과 다른 제품을 끌고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는 여기